자, 반갑습니다. 저는 꺽TV의 꺽입니다. 아, 진짜 하기 싫다. 요즘 구독자도 잘 안 오르고 좋아요도 잘 안 눌러주시고. 아, 좀 구독하고 좋아요 같은 거 좀 많이 눌러주시지. 어깨가 진짜 무겁다. 진짜 도망가고 싶다. 뭐야? 안녕? 인생을 후회하고 있나? 네 인생에서 도망치고 싶나? 그 생각을 내가 바꿔주지. 자, 이걸 받아라. 에이, 주지 마세요! 어? 인생 게임? 뭐야? 이거 어디야? 이 방 안에서 인생 게임을 클리어해야지만 나갈 수 있다. 너는 지금 이 방 안에 갇혔다. 뭐? 뭐야? 잠긴 거야? 저 왜 안 내려가 이거? 살려주세요! 뭐야 이거? 이게 인생 게임이구나. 좀 무섭지만 어쨌든 이걸 클리어하면 내보내준다 이거지. 일단 해보자. 자, 일단은 대학을 갈지 직장으로 바로 갈지. 아, 이거 결정해야 되는데. 아, 바로 돈 벌고 싶은데. 아니야, 대학으로 한번 가보자. 자, 돌려볼까. 9 5 6 7 8 9 액션 카드. 디스코 동작을 서로 뽐낸 뒤 회전판을 돌리세요? 아, 무서워 죽겠는데 무슨 디스코 동작을 하래 이게. 1, 2, 오케이! 좋아! 바로 직업 선택하면 되지. 자, 두 장 뽑아서 고르면 되는 거냐고. 아, 과학자도 좋을 것 같은데. 아, 의사도 좋을 것 같고. 아, 의사 월급이 130이네. 그래, 의사가 좋겠다. 어, 내가 진짜 의사가 되잖아. 선생님, 다리가 아파요. 몸이 다리가 아파요. 와, 제발 빨리 가세요. 제발요. 어서 가세요. 선생님, 어, 괜찮으세요? 선생님, 저 못 빠를 데 없어요. 저 못 빠를 데 없다고요. 어디 가고 싶다고요? 아, 다리요. 잠깐만요, 다리가 아파요. 가만히 있으세요. 쉬어요, 쉬어요 하세요. 들이마시고 내뱉고, 들이마시고 또 들이마시고 내뱉고. 어때요?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뭔가 나버리는 것 같아요. 다리가 괜찮아질 거예요. 들이마시고 내뱉고, 들이마시고 내뱉고. 자, 움직여보세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움직여보세요. 의사로서 참 뿌듯하구만. 자, 다시 한번 돌려볼까? 1, 2, 3, 4, 5, 6. 결혼? 아, 이거 결혼을 할까 말까. 아, 그래도 결혼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결혼은 해야 되겠어. 여보! 여보! 뭐야? 아, 너 뭐야? 이거 뭐냐고? 아, 누가 뭐 언제 샀어? 아, 저? 어? 아니, 저 안 샀어요? 무슨 소리세요? 무슨 소리 하기는 이건? 여보, 당신이 그럴 줄 알고 내가 영수증도 가져왔어, 이거. 어? 당신이 샀잖아? 잠시만요, 일단 미안합니다. 아, 미안해요. 아, 근데 누구세요? 누구긴 누구야? 네 마음대로지! 아, 뭐야? 음식물 쓰레기 버려달라고 했잖아. 화목일! 우리 집 버리는 날짜 몰라? 아, 오늘 수요일이야. 시끄러워! 내일 버리면 되잖아. 그리고 김치 담갔어? 김치 담갔냐고? 김치를 왜 담가요? 지금 여름인데. 여름이니까 담가야 되잖아, 미리미리. 겨울에 묻을 거면. 그리고 우리 꽃돌이. 꽃돌이 데려왔어? 아, 하고 시켰어? 꽃돌이 누구예요, 또? 우리 아들이잖아, 아들. 시켜 죽었어. 이럴 거면 뭐하러 나랑 같이 살아? 행복하게 해주겠다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면서. 이놈 옆에 내가! 아, 원래 당신 맘대로 해, 그냥. 옆에 내는 무슨 옆에 내. 아이고, 짜증나게 그냥. 아이고, 무슨 저런 여자가 다 있어. 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 좋았어. 오. 1, 2, 3, 4, 5. 휴가? 어, 휴가 좋았어. 나 휴가 가고 싶었는데. 자.
우와 뉴욕 여행. 와 뉴욕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어? 어 그럼 뉴욕 뽑았으니까 바로 뉴욕으로 이동되는 건가? 친구야. 뭐야? 아 또 뭐야? 여행은 그렇게 준비가 됐다고 해서 바로 떠나는 거 아니야? 아 뭐야? 그런 말이 있잖아. 여행은 소기의 경읽기야. 이해되니? 아 뭔 소리야? 소기의 경읽기가 왜 나와요? 그게 바로 여행이야. 여행은 봄바람 휘날리며. 아니 무슨 봄바람을 휘날리세요? 여행은 말이야. 여행은 말이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 네 하세요. 여행은 특히 뉴욕 여행은 오사카로 가야 돼. 여행 가는 것도 진짜 힘들구만. 아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돌보자. 오 은퇴. 어 뭐야? 어 나를 돌아봤어. 와 다들 힘들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었어. 아 난 진짜 행복한 거였어. 인생 게임을 클리어했군. 이제 깨달은 게 있을 거라고 믿는다. 너에게 이제 이 방 안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저 뒤에 있는 문고리를 위로 올리면 나갈 수 있다.